잠시 후 여러분은 국공합작과 국공내전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신의 혁명 이후 위안스카이의 대총통 취임과 황제제도 부활 시도는 중화민국의 초기 정치 안정성을 크게 해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사망 후 이 혼란은 지역 군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가운데 천두시와 루신 등 중국의 지식인들은 잡지 신청년을 창간하여 유교적 전통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 민주주의와 서양과학의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신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주체적 인간상을 추구하며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직면한 문제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독일 세력권에 있던 산둥반도의 칭다오를 점령하고 자국의 권익 확대를 위해 위안스카이 정부에 21개조를 제출하였습니다. 전쟁 후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은 산둥반도의 반환, 21개조의 취소, 일본에 의해 점령된 이권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국제회의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일본으로의 이권 양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베이징의 대학생 3천여 명은 1919년 5월 4일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사운동에서 학생들은 21개조의 철폐와 일본 제국주의 반대, 그리고 국내 군벌의 타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상인과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항일 구국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칭다오를 삼키고 산둥의 모든 권리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려 한다. 이는 곧 중국 영토가 파괴되는 것이며 바로 중국이 망하는 것을 뜻한다. 생각건대 전국의 각계가 일제히 일어나 국민대회를 열고 밖으로는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우고 안으로는 국적을 제거하는 것이 오로지 이번 일에 달려있다. 중국의 영토는 정복될지언정 할양될 수 없다. 중국 국민은 죽을지언정 굴복할 수 없다. 동포여, 일어나라. 이와 같이 전체 학생 태냔먼 선언을 통해 오사운동의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1924년 순원이 이끄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제1차 국공합작을 결성하여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 군벌 정권을 타도하는 국민혁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순원이 사망한 후 국민당의 중요 권력자로 부상한 장제스는 북벌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 군벌을 제압함으로써 국민혁명을 완수하고 1928년 중국 국민당 주도의 새로운 중앙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을 배척하고 상하이에서 공산당원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감행함으로써 제1차 국공합작은 결렬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의 지배와 지속적인 토벌에 저항하며 토지혁명을 통해 농촌지역의 근거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초기에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속적인 국민당의 토벌로 인해 점차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1934년 중국 공산당의 홍군은 국민당의 포위망을 뚫고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장정은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약 2년간 지속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군의 공격을 피해 장시성 루이진에서 출발해 산시성 북부까지 약 2만 5천 리를 이동하였습니다. 대장정을 통해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예난을 근거지로 활동하였습니다. 한편 1931년에 일본은 만주사변을 통해 괴뢰국과 만주국을 설립하며 중국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침략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국민당 정부의 공산당 토벌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내전 정지, 일치 항일의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1936년 12월 만주 지역의 군벌 장쉐량이 공산군 토벌을 격려하러 온 장제스를 감금하고 내전 정지와 항일 투쟁을 호소한 시안 사건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성사되었습니다.
제2차 국공합작으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다시 힘을 합쳐 본격적인 항일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항일전쟁 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은 농민을 적극 동원하여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종전 후 국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을 상대로 승리하였고, 1949년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패배한 국민당과 그 지도자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이동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